안녕하세요.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. 미스터 트롯 보셨어요? 안 보셨어요? 어떡해? 안 보셔도 돼요. 안 봤어. 거기서 나오시는 분이 이제 임영웅 씨랑 송가인 씨가 있는데 이제 그 두 분의 제가 그 임영웅. 임영웅. 네, 임영웅이고 91년 6월 16일생이시고 16일 6월 16일 음력일이겠지? 양력이요. 그리고 송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본명으로 말씀드려야 되죠. 조은심, 은의 심, 마음 심하죠. 심. 86년 12월 26일 다 양력이죠? 네. 임영 91년 이게 신미생 이분 5월. 임영웅 씨는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일단은 환호를 받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인기도 굉장히 많고. 근데 이분이 이 인기가 꾸준히 갈 수가 있을까? 제가 보기에는 트로트계에서 그냥 어느 정도 정착은 하지만 송가인 씨, 예, 이 송가인 씨보다는 인기도는 인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팬심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병인생이잖아요. 예, 35세인데 이분은 굉장히 철저해. 예,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.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일단 사람이 일단 푸근한 인상이 들잖아요. 이 사진에서도 그렇고 푸근한 인상도 들고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좀 깊다고 해야 되나? 아량이 있어. 송가인 씨는 아량이 있는 반면에 우리 영웅이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량을 좀 베풀면 이 송가인 씨처럼 그냥 아량이 있고 이해심이라든가 아니면 동료들 간의 그런 유대감 이런 것들을 잘 키워나간다면은 이분들도 크게 상승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송가인 씨가 성격도 좋고 그리고 주변에 따르는 이게 이분 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두머리 사주란 말이죠. 예, 우두머리 사주이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일명 팬들이 많겠죠. 예,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분 사주를 보는데 좀 빛이 나. 모르겠어. 예, 예, 송가인 씨 보는데 네, 사주를 처음 받았잖아요. 근데 빛이 보여요. 예, 빛이 나서 이분은 송가인 씨는 아마 쭉 장타를 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예, 장타를 칠 거고 그 대신에 이게 호흡기 질환을 이분은 왜냐면 노래 부르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 쪽으로 조심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건강 관리를 한다면 스스로 한다면은 이분은 좀 장수할 수 있는 네, 그런 사주예요. 그리고 우리 임영웅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하고의 유대관계가 이분한테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. 좀 많이 또 독단적일 수가 있어요. 성격이 독단적이고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. 그 강한 자존심,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존심, 물론 그런 게 당연히 이런 그 경연대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이분은 그게 굉장히 심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많이 칭찬을 하고 아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예, 네, 좀 너그럽게.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니까. 예. 네. 그러면은 이분도 그 자리매김은 괜찮겠다 싶어요. 이분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요. 임영웅 씨요? 네. 네. TV에서 봤어요. 보기는. 아 봤어요? 이분 네. 아시죠? 네. 봤는데 나는 관상에서 이분이 물론 이제 그 자리매김은 돼. 자리매김은 되는데 나는 관상이 왜 이렇게 좀 답답함이 느껴졌어? 아 정말요? 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자리에 이게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김을 할 거예요. 자리매김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이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. 예, 욕심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아마 할 거예요. 그 가수잖아요. 네. 가수님께 가수 말고 본인이 끼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발산할 수 있는 그 끼를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
보여주려고 많이 애를 쓸걸요. 아. 예, 굉장히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. 예, 이 송가희 씨는 한물만 파는 스타일인데 임영웅 씨는 재주가 많아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본단 얘기죠. 예, 이분도 자기만의 그 영역이 잘 굳히게 될 거예요. 네. 앞으로 뭐 송가희 씨나 임영웅 씨나 이 부분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. 그러니까 송가희 씨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, 기관지 이쪽 부분인 거고, 그리고 이분은 송가희 씨는 신장 쪽에 좀 조심을 해야 돼요. 신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으니까 사주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. 신장에 무리가 가고, 우리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이분 위장이 좀 안 좋을 거예요. 위하고 장이 안 좋으니까 이분은 먹는 음식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. 네, 음식 조절을 잘 하시고 몸 관리를 꾸준히 하시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마 불면증도 있을 수도 있어요, 이분이. 왜냐면 좀 예민한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. 네, 예민한 성격이다 보니까 불면증도 있고, 하여간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되겠다. 그러면 무리 없겠다.